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오늘의 투자 전략을 밀키트에 담아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11월에 들어 매주 월, 수, 금 아침은 진짜 주식 백강훈 멘토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백강훈 멘토님과 함께 오늘의 팍스 밀키트를 조리할 저는 아나운서 허가은입니다. 본 방송은 9시 20분까지 50분 동안만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방송 종료된 이후에도 금요일 시장 백강훈 멘토님의 투자 전략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저희 방송 중에 오픈 채팅방 안으로 들어와 주시면 되는데요. 입장 방법 두 가지 50분 동안만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QR코드 활용하고 직접 들어오실 수 있는데요. 생방송 중에 띄워드리는 네모난 QR코드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실행하신 다음에 사진 찍듯이 QR코드 한번 가깝게 가져다 대보신다면 들어오실 수 있는 입장 링크 뜹니다. 오픈 채팅 참여하기 버튼까지 누르시면 입장 완료되시고요. 두 번째 방법은 QR코드보다 문자 메시지가 편하신 분들 위해서 문자 창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받는 번호는 샵3989 이렇게 다섯 글자 적어주시고 내용에는 밀키트라고 입력해서 전송 눌러주시면 답장으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더욱더 상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어제 국내 시장 한식 밀키트 리뷰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연방준비제도가 전날 기준금리를 동결했고 인플레이션이 양호하다는 비둘기적인 평가에 우리 증시는 반도체와 2차전지 테마를 중심으로 마음 놓고 올랐습니다. 한동안 셀코리아를 이어가던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국내 시장에 대규모로 유입되며 원달러 환율 또한 하루 만에 14원 넘게 급락했습니다. 거래소에서 외국인이 9거래일만에 사자세를 보이며 코스피는 2340선까지 단숨에 올라섰고 코스닥은 4.5% 넘는 강세로 마치면서 1년 4개월 만에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글로벌로 넘어가서 양식 밀키트 리뷰도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FOMC 이후 미국의 금리 인상이 사실상 종료됐다는 전망이 커지며 투심이 강화됐습니다. 5%를 돌파하던 10년물 국채금리가 4.66%까지 내려오는 등 국채금리는 이틀 연속 급락세를 이어갔습니다. 고용지표도 둔화 신호를 나타냈는데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자 수는 21만 7천 명으로 직전주보다 5천 명 늘어났고 시장의 예상치도 웃돌았습니다. 미국 증시 3대 지수 모두 1.8% 전후의 강세로 마감됐습니다. 자, 이어서 저희 이제 월요일과 수요일, 금요일 이렇게 일주일에 3번 매일 아침을 책임져 주실 진짜 주식 백강훈 멘토님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11월 들어서 저희와 함께하고 계시고 진짜 주식이 어떤 건지 우리 시청자분들께 보여드리겠다 그러면서 우리 시청자분들의 계좌를 찐 수익으로 채워드리겠다고 합니다. 저희가 멘토님 미리 준비해 주신 밀키트 종목 설명 듣고 개장 이후에는 멘토님만의 고투더퓨처, 미래가 보이는 차트 기법 통해서 가격 전략까지 잡아주고 계신데요. 자, 멘토님이 수요일 아침에 알려주신 LS전선 아시아 벌써 2거래일 만에 10% 넘는 수익 챙길 수 있게 도와주셨는데 자리 옮겨서 리뷰도 들어보고요. 또 오늘의 밀키트 종목까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월과 11월이 엇갈리는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10월 좀 힘든 시장, 저희가 한 3개월 동안은 계속해서 지수와 시장이 흔들리는 모습을 지켜봐오고 있었는데 11월이 들면서 분위기가 확 달라진 것을 체감할 수 있습니다. 저희 팍스 밀키트도 진짜 주식 백강훈 멘토님이 합류하시면서 더욱더 우리 시청자분들의 수익 극대화시킬 수 있는 종목들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내일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오늘도 저희는 백강훈 멘토님과 함께 찐 수익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님 모셔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멘토님 저희 저 수요일에 이어서 오늘 이제 두 번째로 시청자분들과 함께하고 계신데 수요일에 알려주신 종목 너무 좋았기 때문에 시청자분들 네. 많은 기대를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네, 저 또한 그 최근에 시장이 금리 동결이 좀 나오게 되면서 그 상승이 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 제가 공개한 종목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이제 모든 섹터가 상승이 일어나고 있어서 개인적으로도 그리고 그 시청자분들의 마음도 조금 편안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좀 되게 되고요. 저 또한 오늘도 그 더 뒤를 이어서 좀 강한 종목, 강한 이야기 최대한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백강훈 멘토님과 함께 지난주 이번 주 수요일에 알려주셨던 종목 리뷰 그리고 오늘 밀키트 종목들 멘토님의 또 고투더퓨처 미래가 보이는 차트를 통해서 우상향할 수 있는 종목들 소개해드릴 예정인데요. 자, 방송 9시 20분 종료 이후에는 저희 멘토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공간으로 넘어오시면 계속해서 실시간 투자 전략을 무료 메시지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멘토님과 함께 편하게 수익 채워가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입장 방법 저희 하단의 자막 통해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샵 3989 번호로 밀키트라고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또 우리 멘토님이 저녁에는 우리 시청자분들 위해서 무료 방송까지 진행하고 계십니다. 자, 이 무료 방송 같은 경우에는 매주 월수금 오후 8시에 너튜브에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너튜브에 백강훈 멘토 이렇게 이름 검색하시면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 또 금요일 한 주의 마무리 백강훈 멘토님과 함께 뿌듯하게 채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도 저희는 멘토님 미리 준비해 주셨던 시장 분석 내용부터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이번 주 시장에 좀 큰 일들이 지나가고 또 분위기 반전의 신호가 보여지는 것으로 봐서 저희가 이 시장을 좀 잘 알고 있어야 앞으로를 대비하기에 더욱더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잠깐 언급해 주셨지만 미국에서 이제 기준금리 동결을 했는데 앞으로 좀 더 이상의 인상은 없지 않을까 하는 그런 바람들이 시장에 좋은 분위기를 몰고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멘토님 저희 11월 FOMC 그리고 기준금리 이제는 더 이상 오를 일 없다고 봐도 괜찮을까요? 확단하긴 좀 이른 것 같고요. 네. 그 엄밀히 말하게 되면 이제 12월 달에 올해 마지막에 또 FOMC 회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12월 12일하고 13일인데요. 네. 지금 시장이 많이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는 계속 그 동결이다. 사실상 동결이 좀 지속적으로 이어갈 거다라는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그 우리가 이스라엘 분쟁이 갑자기 터진 만큼 언제 어디서 악재가 나올 수가 그 아무도 예상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막 안심하고 있기보다는 우리가 조금 12월 달을 염두에 두고 좀 봐야 된다 얘기 드리고 싶었고 다만 우리가 시장의 참여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결국에는 12월 12일 전까지는 우리가 그 사실 지금 시장에 커다란 이제 방해물들이 많이 없어졌다 얘기를 좀 드릴 수가 있겠죠. 지금 뭐 이스라엘 분쟁도 이란이 개입하지 않는 한 사실상 뭐 크게 악재로 다가오지 않고 있고요. 국제 효과도 사실 좀 잠잠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기다렸던 게 사실 바로 이제 금리 동결에 대한 이야기인데 금리 동결이 좀 지속적으로 나오게 되면서 시장에 계속 그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 만큼 우리도 지금 집중해야 될 거는 모든 섹터가 지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집중을 해서 좀 1차 매수로 들어가도 좋은 시기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우선은 뭐 민토님 저희가 팍스 밀키트에서 오늘 두 번째로 인사를 드리고 있는데 굉장히 신중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난 수요일에도 뭐 대내적인 변수 요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지만 시장의 분위기 저희가 항상 100%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굉장히 높은 확률로 금리의 동결 앞으로는 좀 이렇게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시각을 가지지만 또 경각심을 놓지는 말아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현재 이렇게 시장이 좀 들떠서 대부분의 테마가 올라가고 있는데 아무래도 우리 시청자분들 가장 많은 관심을 보이고 계신 테마는 반도체일 것 같습니다. 반도체 쪽에서 사실 삼성전자를 필두로 좋은 얘기가 너무나 많이 들려오고 있던데 저희가 그 모든 테마를 다 담아볼 순 없으니까 반도체 쪽은 우선 멘토님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우리가 그 사실 시장이 살아난다고 해서 모든 테마에 다 담을 수가 없겠죠. 그러면 알짜배기면 이제 쏙쏙 담아야 되는데. 맞아요. 이거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면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게 우리가 순환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섹터가 동반적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순서대로 올라가는데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 보시게 되면은 반도체 전에 2차 전지가 있었죠. 2차 전지, 그리고 반도체, 그 다음에 로봇, AI 이런 순으로 순환매가 돌아가고 있어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지금 그 순서대로 반응이 좀 강하게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가장 이슈로 봤던 건 사실 이제 반도체 분야였고요. 다만 반도체 분야에서 우리가 대장주라고 불릴 수 있는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이제 주가를 좀 보게 되면은 최근에 좀 반도체 업황이 계속 개선됐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실질적으로 지표에서 나왔듯이 이 D램과 낸드의 가격이 21년도 이후에 사실 지속적으로 하락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무려 50%가 넘게 하락이 좀 나왔었는데 지금 전달 기준으로 해서요. D램의 가격이 무려 15%나 초급등이 나온 상황입니다. 한 달 만에 이제 급등이 나왔다는 거는 그만큼 이 반도체 업황의 개선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즉 주가로 나타낼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만약에 지금 담아야 된다라는 분야를 좀 골라야 된다면 반도체도 우리가 좀 집중해서 서서히 좀 저점에서 한 구간으로 가져봐도 좋지 않을까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뭐 반도체 산업을 우리 산업의 좀 쌀이라고 표현할 만큼 우리나라에서 수출 비중도 높고 굉장히 중요한 산업인데 지금 좀 저점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 만큼 담아봐도 좋을 것 같다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관련된 개별 종목들은 아마 멘토님이 또 밀키트 종목 잘 선별해서 준비해 주실 것 같으니까 이 종목들 집중해 보도록 하고요. 자, 하나만 더 여쭤보자면은 앞서서 멘토님 반도체, 2차 전지, AI, 로봇 이렇게 좀 순환매가 돌아가고 있는 것 같다. 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로봇을 사실 멘토님 수요일에 나오셔서 저희 마지막 실시간 특징주 때 또 두산 로보틱스에 관해서 짚어주셨어요. 그러면서 그 이후로 두산 로보틱스가 확실히 좀 다시 한번 올라오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던데 로봇 관련해서 정부에서 좀 관심이 많은 상황이고 저희가 로봇주들은 지금 쳐다보기엔 조금 빠른 시기일까요? 아닙니다. 빠르다고 보기보다는 이제 슬슬 좀 접근해봐도 좋은 시기라고 제가 얘기 드리고 싶었는데요. 이거를 그 기술적 분석을 좀 얘기해야 됩니다. 이따 제가 다시 얘기 드리겠지만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재료 자체는 뭐 로봇 산업 자체 워낙에 이제 글로벌적으로 그 큰 빅 시장이고 그리고 로봇 산업이야 계속 발전되는 시장이고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제일 중요한 부분이 실질적으로 기술적 분석을 봤을 때 최근에 이제 반도체 2차 전지와 함께 그 로봇 관련주도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필두로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이 나왔었죠. 네. 근데 현재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큰 그림으로 보게 되면 지금 눌림목 구간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는 그 시초의 실마리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정부의 지원도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게 제가 말하는 건 이제 예를 들어서 정부 지원을 하고 있다. 이거를 좀 강요시하고 보는 것이 아니고요. 네. 로봇 관련해서 재료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에 우리가 이슈를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로봇 재료들은 무궁무진해요. 굉장히 좀 무궁무진하고요. 또 중요한 점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특정 테마가 지속적으로 상승이 일어나는 즉 대박주가 되려면은 이와 관련된 이슈가 시장에 지속적으로 나와야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반짝하고 상승해. 사라지면 안 된다는 얘기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반짝하고 사라질 이슈와 테마를 보게 되면은 잘못 진입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좀 물릴 수 있는 확률이 되게 높은 반면에 지금 반도체부터 시작을 해서 로봇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이슈가 지속적으로 이어날 그 산업군에 속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뭐 로봇주가 크게 상승하고 지금 눌림목 구간이라서 진입을 해도 지금 충분히 좋은 시기다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좀 한때는 로봇주라고 하면은 굉장히 좀 테마주처럼 잠깐 단기적으로 움직임이 나왔지만 이제는 좀 굉장히 많은 산업에 적용이 될 수 있는 만큼 로봇주들 지속적인 이슈로 가지고 바라볼 수 있는 대박주의 흐름이 나타나고 또 현재 기술적으로도 좀 눌림목 구간이라고 얘기를 해주시니까 저희가 로봇주들 지켜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잠깐 힌트를 하나 언급드리자면 오늘 멘토님께서 준비해주신 두 종목 중 하나가 로봇 관련된 종목이기 때문에 오늘 방송 지켜보신다면은 이 지금 로봇주들 주워가기 좋은
좋은 시기에 또 실속까지 있는 종목 챙겨오셨을 것 같으니까요. 멘토님의 전략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저희는 멘토님 밀키트 오늘 종목 본격적으로 소개해드리기 전에 수요일에 알려주셨던 종목, 자, 이 종목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좋아를 해주셨고 또 멘토님 방송 종료된 이후에 우리 시청자분들께 함께하는 공간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굉장히 아끼고 있는 종목을 저희 밀키트 첫 방송에 풀어주셨다고 했는데 이 종목 화답이라도 하듯이 이 거래에만에 지금 10% 넘는 수익 챙길 수 있게 도와주셨습니다. LS전선 아시아 중간 점검 한번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멘토님 그 당시 제가 기억이 나는 게 11,000원 부근 근처에서는 매수해봐도 굉장히 좋을 타이밍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이후 이 거래 동안 흐름이 좋았습니다. 저희 LS전선 아시아 다시 한번 짚어드리고 가도록 할게요. 네, 헤레스전선 아시아 앞서 소개했듯이 제가 굉장히 아끼던 종목이고요. 시장 자체가 워낙에 힘들었을 때도 강력하게 좀 버티고 있던 종목이었습니다. 그만큼 다시 한번 얘기 드리면 집중하셔야 될 것 같고요. 현재 흐름을 간단히 좀 얘기 드리게 되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11,000원 부근까지 그 계속 위에서 움직이고 있는 경향이 좀 보이고 있죠. 자, 그러면 중요한 포인트가 이겁니다. 자, 내려오냐 올라가냐 이 분야에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될 텐데 미리 좀 잡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편안하게 좀 계속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좀 잡지 못하신 분들은 어제 미증시가 약간의 눌림이 좀 나왔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시간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게 바로 로봇주라든가 반도체 관련주가 시간의 강세를 보이고 있죠. 자, 그러면 LS전선 아시아가 오늘 눌릴 수 있는 확률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만약에 눌림이 온다면 우리가 또 다른 진입의 기회로 삼아도 좋을 타이밍이기 때문에 한번 눌림 이후에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꼭 11,000원을 지킬 이유는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11,000원을 기준 삼아서 우리가 매수세를 매수에 대한 포인트를 우리가 짚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만큼 11,000원 부근에 내려오게 된다면 우리가 1차적으로 진입을 나눠서 고려해도 좋을 것 같다 얘기를 드리고 싶었고요. 눌림목 이후에 제가 볼 때는 한번 강하게 반등이 슈팅이 나올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실은 뭐 주식하는 분들 많이 좀 알고 있지만 기술적 분석으로 제가 좀 얘기 드리자면 이거 삼각수렴이에요. 보시게 되면 네. 삼각수렴이잖아요. 누가 봐도 삼각수렴입니다. 자, 수렴이 잘 돼 있다는 거는 그만큼 에너지 응축이 잘 됐다. 에너지 응축 후에 어떻게 되겠어요? 에너지 폭발하겠죠. 네, 맞습니다. 폭발이 바로 그 장대 양봉으로 좀 나오지 않을까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 멘토님 수요일 첫 방송 때 알려주셨던 아끼고 아껴놓은 종목 LS전선 아시아 중간점검 다시 한번 짚어주셨는데요. 만약에 이 종목 오늘 또 한번 눌릴 경우에는 다시 한번 진입해봐도 좋을 자리라고 말씀해주셨고 그 이후에 이 숨겨놓은 에너지가 폭발하는 장대 양봉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S전선 아시아 수요일 함께 매수하셨던 분들께서는 이 거래만의 10% 수익 축하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저희는 오늘 시장에서 또 주목해 볼 수 있을 만한 밀키트 종목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앞서 힌트 잠깐 드렸었던 로봇 관련주 먼저 체크해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로봇 관련해서 협동 로봇이라든지 뭐 다양한 분야에 요즘 적용이 되고 있는 만큼 몇 가지 떠오르는 종목들이 있으실 텐데 오늘 밀키트 종목 멘토님이 준비해 주신 종목은 SBB테크입니다. 사실 이 로봇이 올해 좀 시장에서 많이 인기가 있다 보니까 SBB테크 하면은 자동으로 좀 로봇 감속기 이렇게 떠올리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더욱더 자세한 기업 설명 내용 먼저 멘토님 설명 들어보도록 할까요? 네, SBB테크 많은 분들이 좀 알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게 되면은 역시나 이제 로봇 부품이라든가 로봇 부품 뭐 개발하고 양산하고 이제 공급하는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감속기하고 베어링 분야에 좀 특화돼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감속기를 좀 얘기 먼저를 드리고 싶은 게 네. 감속기가 말 그대로 감속, 즉 로봇의 행동을 제어하는 부품이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감속기가 차지하는 분야 자체가 그 로봇이 지금 현재 뭐 협동 로봇부터 시작을 해서 산업 로봇까지 굉장히 많은 분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근데 공통적으로 로봇이 어떠한 행동을 제어하는 이 감속기 부품은 모든 공통 분모에 좀 속해 있을 것 같고요. 아.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 감속기가 로봇 전체 부품 중에 약 40%를 차지하게 됩니다. 굉장히 엄청나게 많은 부품을 좀 차지하게 네, 되는데 비중이 높네요. 맞습니다. 그만큼 좀 집중을 우리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감속기 이야기를 조금 더 드리자면 사실 SBB테크가 감속기를 뭐 생산한 유일한 기업은 아니죠.
원래는 이제 SBB 테크 전에 그 일본의 하모닉 드라이브라는 일본의 기업이 있습니다. 네. 이 기업이 사실상 이제 감속기 분야의 시장의 점유율이 약 70%를 좀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독과점을 했다는 게 좀 중요 포인트인데 네. 그래서 계속 우리가 사실 로봇 산업이 발전할수록 수출에 좀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SBB 테크가요. 2009년도에 국내 최초로 이 감속기 개발과 양산에 성공했다. 이게 굉장히 핵심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제 내수 경제에서 저희가 수급이 가능해진 거네요? 네,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뭐 대기업이라고 불리는 삼성전자부터 시작을 해서 SK 하이닉스까지 네. 지금 이미 그 이 감속기를 이미 그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질적으로 제일 중요하게 제가 보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베어링도 부분도 우리가 봐야 돼요. 사실 네. 베어링 부분을 제가 얘기하기 전에 삼성전자, 그다음에 SK 하이닉스를 얘기 드렸는데요. 그 얘기를 이야기 드린 이유가 사실은 감속기가 이 산업 로봇에 좀 특화되어 있다면 이 베어링 분야는요. 이 반도체 공정에 필요한 미세 로봇, 즉 미세 공정 그 공기압 분야에 들어가는 이 로봇에 들어가는 부품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베어링 분야가 중요한 이유가 이겁니다. 자, 반도체 산업이 현재 지금 업황이 좀 개선되고 계속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반도체 분야가 그 산업이 확대되고 발전해 나갈수록 이 반도체 초미세 공정 그리고 또 초나노 공정에 필요한 이 진공 로봇의 중요 포인트 또한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점. 자, 그러면 이 진공 로봇에 들어가는 이 베어링이라는 이제 중요 부품이 앞으로 더 중요시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봤을 때 우리가 또 로봇 관련주라고 단순히 보기보다는 또 반도체 산업군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그 산업군이다라고 또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SBB테크 우선은 이 로봇 부품 그중에서도 감속기와 베어링 쪽에 좀 특화가 된 기업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국내 최초로 국산화에 성공했다는 점도 굉장히 매력이 있어 보이고 또 반도체 공정에 사용되는 미세 로봇의 베어링을 만들고 있다고 하니까 반도체 산업 지금 또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점이라고 하셨는데 앞으로 같이 성장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 이어서 조금 더 이 SBB테크 그리고 감속기와 베어링에 대한 얘기 자세히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사실은 그 최초라는 타이틀이 굉장히 좀 그 주식시장에서 봤을 땐 이슈가 되게 클 그 모멘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메리트가 있어 보이죠. 맞습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SBB 테크의 현재 그 매출액을 좀 비교하는 표인데요. 그 네. 화면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현재 감속기하고 베어링 분야가 무려 매출액의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엄청난 매출액의 차지를 좀 비중을 하고 있고요. 네. 그만큼 그 SBB테크는 이 감속기와 이 베어링 분야에 사활을 걸었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사실 뭐 감속기도 그렇고 베어링도 그렇고 이 로봇의 그 핵심 부품이란 게 있어요. 핵심 부품이 보통 뭐 감지기, 모터, 센서, 그다음에 이제 감속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제가 가장 중요하게 봤던 부분이 바로 이 감속기에 특화되어 있는 기업이었다. 그리고 국내 최초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물론 이제 감속기가 지금 뭐 독과점적인 부분이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많이 발전이 돼가고 있고 국내에서도 뭐 다른 타기업도 이제 개발을 하고 있지만 제일 전 중요하게 봤던 게 바로 이 최초라는 타이틀입니다. 시장에서는 사실 제일 중요한 그 가장 주목을 받으려면 자극적이고 신선한 재료가 필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먼저 붙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네. 역시나 국내 최초라는 이 타이틀을 갖고 있는 SBB테크는 다시 한번 2차 상승의 모멘텀이 나올 때 로봇주가 다시 한번 좀 집중을 받고 큰 폭으로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굉장히 시장에서 좀 매력 있어 할 만한 요소들이 많이 갖추고 있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최초라는 타이틀도 그렇고요. 또 저는 이렇게 본인들이 자신 있는 분야에 집중을 한다는 점도 상당히 마음에 드는데 지금 그 부분이 또 모든 로봇에 필수적으로 적용되는 감속기와 베어링이라고 하니까 우리 SBB테크 관심을 가져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멘토님 SBB테크 관련해서 추가적인 설명 도와주실 부분이 있을까요? 네. 제가 사실은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로봇 분야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반도체 산업군과 네, 동반 성장할 수 있다라고 네. 좀 얘기를 드렸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반도체 산업이 제일 중요한 거는 삼성전자가 지금 3분기 호실적이 나왔죠. 그리고 또 D램의 가격이 지금 한 달 사이에 15%나 급등이 나온 상황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 반도체 업황이 굉장히 빠르게 회복이 돼가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그리고도 아시겠지만 지금 AI 반도체, 즉 AI 쪽으로 수요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맞아요. 자, 그렇다면
이제 미세 공정을 넘어선 나노 공정까지 그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노 공정에 가장 필요한 자동화 로봇에 가장 필요한 부품이 바로 베어링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미 SBB 테크는 삼성전자라든가 SK 하이닉스처럼 굴지의 대기업들과 이미 협력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이제 SBB 테크의 상승 모멘텀은 반도체 여판과 더불어서 올라갈 수 있는 더해지는 모멘텀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미키트 종목, 저희 멘토님이 준비해 주신 종목은 로봇 관련주 그 중에서도 SBB 테크를 준비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좀 막연하게 아, 이 기업이 로봇 감속기 관련된 기업이라더라까지만 알고 계셨던 분들께서는 오늘 이 자세한 설명이 많이 도움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자, 감속기 최초로 국산화에 성공한 기업이고요. 반도체에 사용되는 미세 공정 로봇까지 필수 부품을 제조하고 있는 만큼 또 반도체 산업이 지금 턴어라운드 시점에서 이 종목 지켜보신다면 정말 좋은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SBB테크 그래도 누구보다 좀 저렴하게 한번 담아보고 싶은 마음 드실 텐데요. 자, 이 가격 전략 같은 경우에는 저희 잠시 후 5분 후에 개장하고 나면 멘토님의 고투더퓨처 차트 기법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릴 예정이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두 번째 밀키트 종목도 우선은 기업 분석 내용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멘토님 이 종목 같은 경우에 많은 시청자분들이 양자암호 관련해서 움직이는 종목이라고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종목명은 우리로를 들고 왔는데 저희가 이 양자암호 같은 경우에 사실 좀 로봇보다 더욱더 테마주로 느껴지긴 하는데 지금 이 종목 지켜볼 모멘텀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리로가 사실은 양자 그 암호, 양자 기술 관련주로 편입이 되면서 이미 한 차례 상승이 나온 후에요. 사실은 네. 초입은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두 번째 상승이 좀 시작이 되지 않을까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고 네. 기업의 계획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설명드리게 되면 일단은 뭐 양자 기술만 갖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원래 전신은 그 광 네트워크, 즉 5G 통신망이 필요한 이 검출기의 칩과 모듈을 공급하는 기업입니다. 다만 이 검출기 분야뿐만 아니라 양자를 사실은 입자를 좀 쪼개게 되면은 광자 분야까지, 즉 빛의 그 분야를 쪼개게 되면 광자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자, 네. 이 빛의 그 각도나 기술을 제어하거나 좀 공유하고 있는 그런 기술인 광분계기 기술까지 국내 최초로 성공하게 되면서 양자 기술 쪽에 굉장히 큰 이슈를 많이 받은 기업이다. 그래서 5G와 그다음에 양자 기술을 재료를 갖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약간 또 과학 시간이 되고 있는데 또 저희가 잘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 멘토님이 차근차근 설명해 주시는 내용 들어보면서 이 양자암호 그리고 우리로에 대해서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 양자암호 뭐 많은 국가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가 또 이 양자암호 쪽에서는 굉장히 발 빠른 편이라고 들었어요. 자, 그런데 저희가 이 수많은 종목 중에 에서 우리로를 지켜봐야 하는 이유는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양자 기술 그 관련주들이 사실 굉장히 좀 많이 분포있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제가 우리로를 선택한 이유가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한번 설명을 도와드리게 되면 일단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광분계기 기술을 갖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무기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광분계기 기술을 갖고 있다 해서 지금 특허 이미 출원을 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양자 이 기술, 양자 컴퓨터라는 게 뭐 비단 우리나라 기술로 뭐 치부되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 범 글로벌적으로 계속 개발과 양산이 시작되고 있는 상황이죠. 네.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 특허청에서 바로 이 그 우리로가 갖고 있는 가장 큰 기술, 광분계기 기술을 인정해서 이 전 세계적으로 특허를 출원하기 위해서 지금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이런 이슈가 좀 나왔고요. 실질적으로 양자 기술이라는 게 뭐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뭐 2022년도 기준으로 한 8조 원 정도밖에 되진 않아요. 다만 네. 2030년도까지는 무려 100조 원대로 굉장히 큰 폭으로 성장이 기대되고 있는 분야인 만큼 네.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만약에 그 시장을 미리 선점했다면 그리고 최초라는 타이틀을 미리 갖고 있었다면 이목과 집중을 더욱더 빠르게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이거예요. 최초라는 타이틀이 왜 중요하냐면 가장 먼저 주목을 받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물론 이제 후속 그 주발자들이 더욱더 뛰어난 기술을 개발할 수는 있겠지만 제가 말하는 거는 최초라는 타이틀을 갖고 최초의 이목을 집중을 받게 되면 가장 먼저 주가가 빠르게 반등이 나올 거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최초의 광분기 기술을 갖고 있는 우리로 집중하는 게 여기 있는 겁니다.
오늘 준비해 주신 두 종목은 모두 다 저희가 국내 시장에서 좀 1등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네요. 아까 SBB테크 같은 경우에도 국내 최초 국산화 성공 이런 이슈를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로 역시나 또 우리나라에서 선두주자로 달려가고 있는 만큼 좀 다른 기업들이 뒤늦게 뛰어든다고 하면 아무래도 그 부분 따라잡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양자 컴퓨터 관련된 종목 중에서 우리로에 좀 집중해 볼 만한 얘기를 해주고 계신데요. 자, 이렇게 우리나라를 넘어서 세계 특허까지 지금 취득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로에 대한 설명 다시 한번 도와주실까요? 네. 기업적 이제 얘기보다는 그 배경을 좀 조금 더 잠깐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그 양자라는 게 단기적인 재료냐, 좀 중장기적인 재료냐라고 봤을 때는 저는 중장기 재료다라고 좀 얘기를 드리고 싶었고요. 네. 로봇군과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이슈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실제로 좀 제일 중요한 거는 지난 8월 달에 그 한미일 3자 정상회담 때 네. 그 사실은 뭐 각 그 국가 간에 우리가 협력하는 기술들이 있어요. 몇 가지. 뭐 미국과는 뭐 반도체가 대표적으로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바로 이 양자 기술 또한 3국가 간의 그 협력 기술로 체결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지금 네. 국가적으로 기술을 논의할 만큼 굉장히 좀 이슈가 많이 받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 그리고 이슈될 가능성까지 봤을 때는 우리로 기업 자체가 지속적으로 이슈 받으면서 상승 모멘텀은 끊기지 않고 이어질 것이다 라고 좀 얘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중장기적 재료로 충분히 봐야 한다. 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은 제가 중장기적이라고 얘기를 드렸지만 이게 언제 어느 타이밍에 뭐 매도하고 매수하고 다시 진입해야 되냐 이런 질문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뭐 이 한 시간도 안 된 남짓의 시간 동안 다 얘기 드릴 수는 없고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 노란 톡방에 입장을 해주시게 되면은 제가 또 자세한 대응 방법 공개할 예정이니까 많이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두 번째 밀키트 종목 우리로에 대한 설명까지 이어서 들어봤습니다. 자, 이 양자 암호 기술 이제는 테마주를 넘어서 좀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새로운 산업군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 중심에서 저희가 우리로라는 종목을 지켜봐야 될 모멘텀까지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 우선은 저희 이 우리로의 가격 전략 같은 경우에도 멘토님만의 차트 기법, 고투더퓨처, 자 미래에 이제 우상향할 수 있는 종목들 뽑아서 가져오시기 때문에 함께 보시면은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이 우리로의 가격 전략 차트 설명도 저희 잠시 후에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고요. 멘토님 말씀드린 것처럼 방송 종료된 이후에도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지금 바로 문자 한 통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받는 번호에 샵3989 입력해 주시고요. 내용에는 밀키트라고 적어주시면 저희 밀키트 종목들의 더욱더 자세한 레시피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저녁 8시 멘토님의 무료 방송 진행될 예정입니다. 너튜브에 백강훈 멘토라고 검색하시면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 이 부분도 기억해 주시기 바랄게요. 자, 11월 3일 금요일 아침 현재 시간 9시 2분 30초가량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상황 간략하게 점검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양지수 어제 11월 들어서 계속해서 좋은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양지수 0.9% 정도 상승률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그러면서 2363포인트까지 회복된 상황이고요. 코스닥도 779선, 780선을 목전에 두고 지수가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도 이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외국인과 기관의 물량이 양시장에 들어왔었는데 현재는 지금 양시장에서 좀 매도 우위로 출발하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개인이 거래소에서는 700억, 코스닥 시장에서는 930억 넘게 좀 담아가면서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어서 오늘장 상승률 높은 테마까지 마지막으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어제 시간에 거래에서 지하화 관련된 종목들이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도심 내 지상철도를 지하화하겠다는 그런 특별법 발의 얘기가 나오면서 관련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에서도 4대강 아니면 해저터널 관련된 이런 지하화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재 이화공영이 18%, 특수건설 14%, 우원개발 이런 종목들 두 자릿수 급등으로 오늘 시장 출발하고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금요일 시장 간략하게 확인을 해봤습니다. 11월 들어서 확실히 좀 시장의 분위기가 달라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 것 같긴 한데요. 저희는 오늘 밀키트 종목들 멘토님의 차트 설명 잠시 후에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백강호 멘토님만의 차트 기법 고투더퓨처를 통해서 오늘 밀키트 종목들 앞으로의 흐름까지 한번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알려주셨던 로봇 관련주 SBB테크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SBB테크 우선 오늘 장에서는 1.3% 정도 늘리면서 현재 36,7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멘토님 우리 SBB테크 같은 경우에는 말씀해 주신 대로 3월 이후 계속해서 좀 많이 내려온 상황 인데 이 종목 저희가 얼마 정도에 한번 진입을 해보면 좋은 타이밍일까요? 네, 맞습니다. 먼저 그 차트 화면을 보시면서 설명을 도와드릴 텐데 네. 제가 항상 설명드릴 때 중요한 게 그 중요한 가격을 먼저 설정해야 된다 얘기 드렸죠. 네. 자, 그 SBB테크의 가장 중요한 가격대는 34,000원입니다. 자, 34,000원대를 과거에서 한번 좀 보게 되면은 역시나 저항을 강력하게 받았던 자리다 우리가 좀 느낄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한 차례 좀 강력하게 상승이 시작이 될 때는 또 강력하게 지지로 이렇게 발현이 됐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차례 다시 한번 또 지지받죠. 그리고 최근에는 요 지지라인에 강력하게 한번 깨졌습니다. 깨지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바로 올라온 모습을 좀 보여드리고 있었는데 자, 중요한 게 이런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과거에는 이 강력한 지지라인은 34,000원을 지켰는데 이번엔 왜 지키지 못했냐라고 얘기 들어봤을 때 네. 그럼 SBB테크가 잘못되는 거 아닌가요? 그 기업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문제 없어요.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네. 시장의 문제였죠. 엄밀히 말하게 되면 그 미국 그 미연준에서 금리 인상 기조가 계속 굳어지고 그리고 이스라엘 분쟁이 좀 일어나게 되면서 아무래도 하락에 대한 하방의 압력이 너무 강해지다 보니까 모든 섹터가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면 네. 자, 굉장히 중요한 게 34,000원인데 이 가격대를 급속도로 하락으로 이탈한 게 아니라 보시게 되면 굉장히 미세하게 아주 약간의 눌림만 나올 뿐이잖아요. 약간 걸쳐있을 정도네요. 그냥. 맞습니다. 그만큼 이 가격대가 굉장히 지키려고 노력했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 네. 자, 중요한 포인트가 이겁니다. 나중에는 만약에 SBB테크가 이렇게 상승이 강력하게 나왔다면 지금 현재의 부분은 어떻게 보면 돼요? 우리가 그 흔히 말하는 이제 개인들의 털기구간, 즉 휩소 구간이 속임수 구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한번 눌리고 올라간 것이 저는 오히려 긍정적이다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고요. 네. 앞으로 움직임에 대해서 간단히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도와드리게 되면은 일단은 지금 한번 눌림이 나온 후에 반등이 나온 상황입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게 지금 어제까지만 해도 약 8%로 강한 반등이 나왔었어요. 근데 오늘은 이제 음봉으로 조금 이제 갭으로 상승을 했다가 조정을 받고 있는 중인데 역시나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지금은 조금 고점이에요. 지금은 좀 고점이고요. 제가 또 얘기 드리고 싶었던 거는 내려올 때 잡아야 된다. 눌림목 때 잡아야 된다 얘기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네. 왜 눌릴 때 잡아야 되냐 이야기가 나오겠죠? 간단합니다. 앞선 매물대가 있잖아요. 어쩔 수 없어요. 보시게 되면 요 앞에 매물대가 있잖아요. 매물대가 있는데 자 우리가 또 생각을 해봐야 될 게 10월 달만 해도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네. 진짜 안 좋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 여기에 이제 그 진입해 있던 많은 물량들이 사실은 이번에 그 계속 홀딩하고 있던 지키고 있던 사람들도 이번에 금리 동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마음이 불안했던 마음이 사라지게 되면서 어떤 마음이 되겠어요? 아 올라갔으면 좋겠다라고 희망을 갖게 됩니다. 맞아요. 자 그렇다면 제가 말하는 매도세 있잖아요. 매도세가 생각보다 많이 안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좋아지고 있으니까요. 네.
이 차트라는 게 사실은 그 사람의 심리를 좀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매도세가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뭐 11,000원 이하로 내가 뭐 이 34,000원 아래로 내려가면 사야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34,000원 부근에 오면 진입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34,000원 부근을 매수의 타점으로 좀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앞으로 상승 모멘텀을 보게 되면은 약간 눌린 후에 저는 계속해서 좀 지속적인 상승이 좀 이어가지 않을까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해서 이 34,000원 가격 정말 잘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진입 또한 이 가격 부근에서 고려하시는 것도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SBB테크 34,000원 선이 정말 중요한 자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장은 한 37,000원 선 부근에서 지금 주가 움직이고 있는데요. 살짝 눌렸을 때 한번 진입해 보시기를 권유해 드리겠고요. 이후에 또 우상향하는 흐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BB테크 이렇게 가격 전략까지 차트상 설명과 함께 소개해 주셨고 두 번째 종목 우리 양자암호 관련해서도 앞으로 기대감 많이 가지고 있는 우리로 얘기까지 이어서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멘토님, 우리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에 양자암호 관련된 얘기가 나올 때마다 아무래도 좀 테마성처럼 긴 캔들들을 형성을 했었는데 오늘 시장에서는 한 2,100원 선 부근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좀 잠잠한 움직임 같은데 우리로는 어떤 자리가 제일 중요한 자리일까요? 네, 맞습니다. 우리로의 모습을 또 보게 되시면은 가장 중요한 게 또 2,000원이라는 가격대. 이것도 2,000원. 예, 되게 중요하게 또 봐야 됩니다. 네. 매수의 타점을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역시나 2,000원이라는 가격은 핵심 가격이죠. 굉장히 좀 중요한 역할을 했다. 과거로부터 저항을 받고 또 지지받고 저항받고 굉장히 좀 치열하게 매수와 매도의 공방이 이루어진 자리가 바로 2,000원이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고요. 또 재밌는 거는 박스권을 또 그려 볼게요, 제가. 자, 보게 되면은 2,800원, 그 다음에 뭐 1,300원 이렇게 제가 박스권을 그렸습니다. 박스권 하단부터 시작해서 고점에 딱 중간 라인이 바로 2,000원이다 라고 얘기 드리고 싶었었는데 자, 중요한 부분이 이 포인트입니다. 지금 최근에 그 우리로가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양자 기술로 급등이 나왔으니 양자 이슈가 점점 더 사그라진 이때 아마 급락을 할 것이다 라는 예상을 많이 했겠죠? 근데 예상과는 다르게 안 깨져요. 2,000원이요. 안 내려가요. 안 네. 내려간다는 건 뭐냐면 그만큼 여전히 이 쉽게 말씀드리게 되면 이 우리로의 힘을 우리가 가늠할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지금 2,000원 가격대를 딛고 올라간다는 게 또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가 있는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어제 미증시가 굉장히 좀 그 조정이 좀 나왔었습니다. 우리나라 증시도 오늘 조금 조정의 모습을 좀 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지금 2,000원 가격대가 만약에 내려온다면 매수가 우리가 좀 잡아봐야지라는 생각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똑같이 좀 진입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지금 제가 차트상의 움직임을 좀 그려드릴 텐데 자, 이 모습을 보게 되면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뭐가 보이나요? 쌍바닥이 보이죠. 네. 맞습니다. 이게 쌍바닥이라고 하는 거는 바닥에서 쌍바닥은 특히나 반등에 초입이 될 수 있다, 시초가 될 수 있다라는 그 의지가 굉장히 강력한 걸 또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상승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게 앞으로의 흐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게 되면은 자, 우리로 같은 경우는 2,000원이란 가격대를 워낙에 강력하게 이미 지키고 있었어요. 그래서 네. 지금 특별한 악재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양자 관련해서 악재 쏟아질 것도 없고 그리고 시장에 관련해서 지금 뭐 이스라엘 분쟁 빼고는 특별한 악재가 잔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마찬가지로 SBB테크와 마찬가지로 강력하게 눌림이 나오진 않을 거예요. 눌릴 이유가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눌림이 만약에 2,000원 부근에 눌림이 오게 된다면 이거를 1차 진입으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1차 진입 이후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상승이 한번 나오긴 할 텐데 중간에 한번 꺾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매물대가 있으니까요. 자, 이 매물대가 왜 강력하게 존재할 수밖에 없냐면 이건 SBB테크하고는 또 다른 분야이기도 한데 자, 하락의 폭이 굉장히 좀 작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급하게 올라간 건 맞지만 급하게 올라간 것에 비해서 하락의 그 폭을 보게 되면 만약에 앞선 하락처럼 2,000원이라는 가격대를 이미 깨고 만약에 좀 강력하게 하락이 나오게 된다면 뭐 제가 다른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지금 상승한 거에 비해서 하락폭은 거의 절반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게 상승폭에 대해서 절반인 거거든요. 네. 자, 그러면 그만큼 여기에 이제 매수에 그 뭐 집중하고 있는 분들께서는 매도로 일관하기보다는 지금 홀딩하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홀딩하고 있던 아던 차중에 지금 뭐 시장의 가장 큰 악재인 뭐 불안 요소들이 사라졌으니 이제는 매도할 이유보다는 지켜보고 계속 추가 매수까지 고려할 상황이 바뀌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 만큼 아마도 한 번은 이 앞선 매물대로 인해서 눌림이 나오겠지만 그 이후부터는 제가 말씀드렸던 방해하는 물량, 즉 매도세보다는 매수세가 집중적으로 좀 받게 되면서 다시 한번 재차 이 전고점인 약 뭐 2,800원 부근을 돌파하는 그 시도가 나오지 않을까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 2,000원 부근, 2,000원 부근에 많이 눌리진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2,000원 부근 가까이 온다면 내가 1차 진입을 고려해도 충분하다. 이런 얘기를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 우리로의 차트 설명까지 이어서 들어봤습니다. 멘토님 이렇게 선 하나 딱 그어주시면서 굉장히 쉽게 설명을 해주시니까 또 초보 투자자분들도 쉽게 접근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로는 2,000원 선 자리를 잘 지켜보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다는 얘기 전해주셨으니까 함께 투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방송 종료 전에 마지막으로 오늘 금요일 시장 실시간 흐름 보여주고 있는 개별 종목 특징주 살펴보면서 맞춰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실시간 종목 조회순위 높은 종목 보시면은 우선은 어제까지 6거래 연속 하한가를 기록했었던 영풍제지가 오늘장에서는 그래도 3% 정도 약하지만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제 우리 시장에 상장된 종목입니다. 유투바이오 스마트 헬스케어 솔루션 관련 기업인데요. 오늘장에서 10% 넘는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의료 AI 관련주 뷰노가 10% 넘는 두 자릿수 상승으로 출발하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멘토님, 저희 이 수많은 종목 중에서 오늘 좀 어떤 종목의 흐름 한번 지켜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제가 네. 오늘 아까 그 시황 얘기 때 반도체 이야기를 잠깐 드렸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반도체 관련 그 주의 특징을 좀 살펴볼 텐데, 네. 일단 실검 순위 현재 하나 마이크론이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네. 삼성전자 또한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 하나 마이크론이 사실 강하게 좀 많이 눌림이 나왔었습니다. 좀 심하다 할 정도로 강력한 눌림이 나왔었는데, 뭐 이때 당시에도 똑같은 그 얘기가 나왔었죠. 뭐 하나 마이크론의 뭐 문제라기보다는 전체 업황에 대한 그 아무래도 불안, 그리고 또 불안 요소 때문에 하락이 나왔었다가, 이번에 삼성전자의 호실적 발표 이후에 반도체 업황이 계속 개선됐다라는 인식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네.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반도체 업황이 개선됐다라는 사실보다는 그 이후의 행동에 대해서 봐야 돼요. 자, 그러면 반도체는 사실 우리나라 그 많은 국민들이 염원하고 있는 그 굉장히 큰 재료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점 구간이다라고 공감대가 형성이 시작됐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하나 마이크론도 마찬가지고 각종 뭐 이 반도체 관련 기업들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업황이 개선됐고 저점이라는 인식이 강화된 순간 어떻게 돼요? 매수세가 쏟아지게 되면서 하락은 지지부진하게 이뤄졌지만 상승은 어떻게 됐어요? 강력하게 나오잖아요. 강력하게. 네. 그 말은 뭐예요? 그만큼 지금 이 반도체 관련 기업에 사람들의 관심과 집중이 굉장히 좀 심화되고 있다. 강화되고 있다. 이걸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하나 마이크론이 급하게 올랐어요. 굉장히 좀 급하게 오른 만큼 제가 얘기 드리는 게 항상 그 전 고점 부분을 항상 살펴봐야 돼요. 전 고점 부분 살펴봐야 되는데 보시게 되면 이 매물대가 너무 강력하다는 거예요. 앞선 매물대가 보시게 되면은 네. 너무나 강력하게 무려 9월 달부터 시작을 해서 9월 중순까지 계속 지지부진한 흐름을 좀 많이 줬단 말이죠. 더군다나 상한가 이후에 상한가 위에서 이런 박스권을 그 횡보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은 보통 시장이 좋을 때는 박스권 돌파될 거라는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홀딩하는 물량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반도체 분야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료가 끊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재료가 끊이지 않다는 건 뭐예요? 많은 사람들도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홀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홀딩하는 사람들이 이것까지 버티고 있는 사람, 이 하락도 버티고 있는 사람들도 결국에는 이렇게 올라왔을 때 아마도 매도세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 염두해서 정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 실시간 특징주 그중에서 하나마이크론 차트까지 꼼꼼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시장에 많은 도움 되시기를 바라겠고요. 저희는 오늘 밀키트 종목들 정리해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로봇 중에서도 감속기와 베어링 분야에 특화가 된 기업이죠. SBB테크 가격 전략까지 확인해 주셨고요. 두 번째 종목은 양자암호 관련해서 저희가 우리로를 밀키트에 포장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두 종목도 멘토님 알려주신 중요 가격 라인 잘 확인해 보시면서 대응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이번 주 금요일 오늘 마지막 거래일인데요. 오늘 하루도 성공 투자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의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판단은 언제나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건강하고 행복한 가을 주말 보내시고 다음 주 월요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